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이제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 불멍이 될 수도 있고요,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불멍을 좋아하지만 가족들과 갔을 때는 저는 이 먹는 게 캠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캠핑에서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먹는 거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캠핑 요리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결국에는 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스트가 왔을 때도 저는 항상 고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캠핑을 처음 입문시키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고기 요리를 대접을 하는데, 자 오늘은 캠핑의 진심인 청정원에서 캠핑장에서 고기를 더욱더 맛있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캠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어떠한 고기, 어떠한 종류, 어떠한 입맛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취향껏 먹을 수 있도록 청정원 제품 6종과 캠핑 전문가 고아우가 함께 만든 세상에 없던 캠핑 벨트로 고기 천재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정판 고기 천재 캠핑 벨트 패키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아웃이랑 그리고 청정원에서 같이 콜라보를 한 패키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언박싱 해보면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활용해서 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토마크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활용해서 고기 요리를 하고 가족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미 뭐 열어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고아웃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정말 소장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캠핑 벨트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정원 제품 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브맛솔트 3종이 들어가 있고요, 명이나물 생와사비가 들어가 있고, 쌈장이 2종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제품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아웃이랑 콜라보를 한 캠핑 벨트인데, 와 진짜 이쁘네요. 제가 캠핑 장비도 디자인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이쁘네요. 뭔가 진짜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요 캠핑 벨트는 총 4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벨트형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에 요 청정원 제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요 앞쪽에 메쉬 포켓도 있고요, 안쪽에 포켓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벨트에 내가 고기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다 넣어 놓으세요. 뭐 이런 양념 넣어도 되고요, 다양한 도구들 여기다 넣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이쁘네요. 뭔가 캠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지 체인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청정원 쌈장에는 요 끝에 이런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카라비너를 걸 수가 있어요. 카라비너를 걸고요, 캠핑 벨트에 매달 수가 있습니다. 쌈장에 카라비너를 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코슈형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사코슈형으로 두 개의 가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플이면은 이렇게 두 개 커플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넣어줘 가지고 여기 안에 물건 넣었을 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는데 조여 주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 사용 방법은 이렇게 크로스백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벨트보다는 조금 더 덜 부담스럽긴 하겠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네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방 퀄리티도 진짜 생각보다 정말 좋습니다. 210D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퍼나 이런 부자재들 망한 퀄리티들은 진짜 좋아요. 고아웃에서 괜히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 이 벨트와 그리고 청정원 6종을 활용해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청정원 6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캠핑 끝나면 이 쌈장이 정말 애매해요. 왜냐면 집에 가져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가져올 때도 좀 애매해요. 저는 많이 버렸는데 이 청정원에서 나온 쌈장은 튜브형이에요. 그래서 짜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짜면은 정말 깔끔하게 짜져요. 그리고 뚜껑 닫아서 집으로 가져가면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쌈장이 두 가지 맛인데, 하나는 고소한 양념 쌈장, 이거는 사과랑 매실로 맛을 낸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조금 매콤한 쌈장도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청양초 쌈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과와 매실로 맛을 더했고 거기에 더해서 청양초를 넣어서 약간 매콤한 느낌의 그런 쌈장이에요. 맛은 어떤지는 제가 좀 이따 고기를 굽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허브솔트는 총 3가지 맛이에요. 와사비 맛, 마늘 앤 양파 맛, 순한 맛. 이것도 맛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먹어보고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명이나물 생와사비예요. 명이나물은 사실 고깃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생와사비를 갈아 넣었고 거기에 새콤달콤한 명이나물을 추가를 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와사비 같은데 안에 명이나물인 것 같아요. 건들 같은 게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줬으니까 제가 고기를 구우면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사왔어요. 일단 허브맛 솔트도 찍어 먹어야 되니까 양념은 돼지고기에만 해주도록 하고, 이 토마호크는 고기맛 그대로 익혀준 다음에 찍어 먹을 때 이 솔트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 목살에는 그냥 가장 기본인 순한 맛만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드디어 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요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비싼 토마호크인데 과연 잘 익었을지 궁금합니다. 딱 미디움으로 정말 잘 익었네요. 처음으로 뭘 찍어 먹어볼까요? 일단은 솔트를 찍어 먹어볼게요. 이게 기본 맛이고요. 아, 너무 맛있다. 기본 솔트 맛은 딱 그냥 기본적인 솔트 맛이고 가운데 게 마늘 양파 맛. 확실히 양파 맛이 느껴져요. 뭔가 과자에서 느껴지는 그런 양파 맛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뭐 과자 맛 나는 건 아니고요.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사비 맛. 와사비 맛 한번 먹어볼게요. 저 와사비 맛 솔트는 처음이에요. 그 와사비 특유의 약간 톡 쏘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강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 맛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요 가운데 거. 마늘 앤 양파. 자, 쌈장 찍어 먹어볼게요. 쌈장. 쌈장도 맛있다. 이게 고추 맛 쌈장인 것 같아요. 살짝 매워요. 매콤합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 쌈장이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쌈장 맛인데 이것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요거 명이나물 와사비. 이게 살짝 찍어서 원래 와사비 저는 못 찍어 먹거든요. 엄청 세서. 근데 요거는 그렇게 세지 않네요. 저희가 아는 그런 생 와사비 맛에 명이나물 맛이 살짝 느껴져요. 안에 건더기 같은 게 있는 게 명이나물이 맞습니다. 어쨌든 진짜 맛있는데 일단 썰어서 가족이랑 같이 먹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먹자 이사. 자, 고기 먹어봐. 자. 아, 이사 소금은 괜찮지. 기본 맛. 자,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저는 요 가운데 게 진짜 맛있어. 솔트는 어때? 맛이? 맛있지? 너무 맛있어. 그냥 일반 와사비보다 훨씬 맛있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육종이면은 웬만한 거 다 되니까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쌈장은 짜서 쓰고 나머지 집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 이 상태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면 돼요. 캠핑에 아주 최적화된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토마토. 캠핑장에서 진짜 오랜만에 고기 좀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청정원 고기천재 캠핑벨트 패키지 세트를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편하긴 편해요. 이제 청정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 패키지화 하는데 정말 최적화된 그런 사이즈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정말 편했고, 그리고 고아웃에서 이번에 같이 제작을 한 이 캠핑벨트도 정말 편했습니다. 제가 지금 캠핑벨트 이렇게 차고 있는데 꼭 캠핑이 아니라 뭐 크로스백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일상생활에 이렇게 야외에 다니면은 약간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이나 사코슈형으로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사코슈형으로 들고 다닐 경우에는 두 명이서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캠핑 벨트는 퀄리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뭐 컬러감이나 이런 게 캠핑에 정말 최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정판 패키지거든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400개 한정 세트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정원 이제 6종인데 허브맛 솔트 3가지에 그리고 짜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한 쌈장 2종, 그리고 명이나물 생와사비. 요거는 정말 물건입니다. 제가 와사비를 막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왜냐면은 엄청 세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해서 많이 찍어 먹어도 그렇게 확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이 명이나물 생와사비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안에 명이나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생와사비였습니다.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단독 제품으로라도 한번 꼭 사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허브 맛 쏠 때도 취향에 맞게 세 가지 맛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마늘 양파 맛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쌈장 같은 경우도 청양초 쌈장이랑 양념 쌈장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취향에 맞게 즐겨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6종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다 찍어 먹게 될 거예요. 그만큼 6종이 다 맛있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내가 찍어 먹는 거에 대한 취향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쌈장이 없으면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와이프는 또 소금을 좀 찍어 먹는 걸 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취향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일정 수량 400개 한정 패키지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고아웃이랑 같이 만든 캠핑 벨트랑 청정원 6종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 캠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